안녕하세요, 제돌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리선에 대한 기능과 폴리선을 편집하는 패딕 기능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이 기능은 그렇게 많이 사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하시죠. 지금부터 폴리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리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폴리선의 P라인의 앞자인 PL 엔터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선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방법이 뭔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PL 엔터를 먼저 치고 그 다음 첫 포인트를 아무 때나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경 모드를 좀 킨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100mm를 가고 위쪽으로 100mm를 가고 왼쪽으로 50, 아래쪽으로 50, 왼쪽으로 50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닿는 부분 할 때 C엔터를 쳐주시면은 저절로 자동으로 닫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 따라다니죠? C엔터. 그러면 저절로 이쪽으로 시작된 곳으로 달라붙게 되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선택해보면 하나의 그룹체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격 띄우기를 5mm로 해서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한 번에 모든 모서리가 저절로 연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라인을 주면서도 얘처럼 두껍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두껍게.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을 진행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P라인을 먼저 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포인트를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듯이 W 엔터, 그러니까 폭을 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선을 먼저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작 두께값이 3mm죠. 그리고 끝 두께값은 3mm가 되는 겁니다. 둘 다 3mm씩이죠. 그러니까 결국 W 엔터를 하고 그리고 시작 두께값 3 엔터, 끝 두께값 3 엔터를 하면 얘처럼 두껍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서를 오른쪽으로 빼서 거리값인 50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얘처럼 호가 이렇게 도는데 여기에 질문 중에서도 연속으로 A엔터, 그러니까 아크의 앞자인 A엔터를 하라고 합니다. A엔터를 치고 나면 이제 반지름값, 얘처럼 커서를 올리면 나오게 되는데 얘가 지금 거리값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25에 25, 그러니까 총 50이 되는 거니까 50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돼서 ESC를 풀면 P라인이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사용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은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분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서는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선은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을 통해서 이 폴리선의 두께, 이 두께를 수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선을 편집하는 패딧 기능입니다. 자, 다음 장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선의 편집은 패딧의 앞자인 PE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떤 폴리선을 편집할 건지를 클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폭을 변경하기 위해 W 엔터를 하고 원하는 값을 쓰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해볼게요. P 엔터, 폴리선 클릭, W 엔터, 숫자 1 엔터. 그러면 좀 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딧의 기능을 좀 배웠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습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또 빈공간 오시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겉에 있는 요 선부터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께만큼 진행을 해서, 여기에 있는 폴리선까지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PL 엔터. 첫 포인트를 아무 때나 클릭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두껍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 값을 기억하는 부분인데, 결국 W 엔터를 하고 0 엔터, 0 엔터를 두번 쳐주시면 됩니다. 0 엔터, 0 엔터.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130 엔터. 아래로 50, 왼쪽으로 50, 위로 15, 왼쪽으로 30, 아래로 15, 왼쪽으로 50, 그리고 C엔터를 해줌으로써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간격 띄우기를 써서 3mm로 얘를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일단 겉에 있는 테두리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폴리선을 좀 우리가 쓸 건데, 이 폴리선이 현재 보시면은 팔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단 여기 센터를 찾기 위해 여기서 25, 여기서도 25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응용을 보여줄게요. REC 엔터를 하고, 이쪽 모서리를 클릭하고, 골뱅이 25, 마이너스 25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골뱅이 25, 마이너스 25. 그러면 바로 여기가 센터라는 것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을 굳이 그리지 말고, 폴리선. 저번 시간에 배운 폴리곤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POL 엔터, 8 엔터, 센터를 찍고, 저거는 내접원입니다. 그러니까 C 엔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 올린 채로 13 엔터를 치면, 얘는 바로 삭제를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려서 원을 지름 20짜리를 그려서 완성을 시키면은 끝이 나는 부분이고, 복사라는 카피를 써서 얘를 오른쪽으로 80mm 하게 되면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각 분야에 맞춰서 또 활용법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능은 알아두고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